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1년 뒤 청주에서만 540만 제곱미터의 도시숲이 사라질 위기인데 시민단체와 청주시는 해결 방안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1년 앞두고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미조성 도시공원 해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과 공영개발, 토지은행 제도 활용 등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민간업체 개발 방식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범덕 시장의 불통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제 청주시는 본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현실 가능한 대응책에 대해 받아들이고 별도의 복수안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민간 개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책위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 위배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한 시장은 다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보존이 가능한 도시공원 최대한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건 실효시키고 어떤 것은 사야 된다라는 것을 기탄 없이 우리가 논의해보자. 도시공원 해제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